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신고리 원전 560호기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최근 1차 설문조사까지 마무리됐다고 알려졌습니다. 김지영 공론화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이 우리 국민들 공론화 잘 모릅니다. 공론화 과정이 어떤 건지도 네. 잘 모르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. 넓게 봐서는 이제 의견 수렴 절차라고 예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서 예.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국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게 특색인데요. 시민 대표단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학습과 토론 과정이라는 숙의 과정을 예. 거친 다음에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 예.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마무리됐다는데 찬성 반대 어느 쪽이 많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예. 하실 것 같고요.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사실은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비밀이 붙여져 있군요. 지금 이제 사실은 그게 절차의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예. 보면 공개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의견 분포 비율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예. 공정성 시비 또 저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1차 조사는 본래가 그 최종적으로 어떤 그 자체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시민 참여단, 시민 대표를 예. 뽑는 데 목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같이 예. 공개할 예정입니다. 예, 근데 이 공론화 결정 과정, 이 외국 예를 보니까 독일은 25년, 뭐 스위스는 33년이 걸렸던데 그렇습니다. 우리는 불과 얼마 안 되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한다,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예, 그 사실은 외국 사례에서도 공론화 과정 자체는 그다지 길지는 않았습니다. 예. 공론화가 됐든 의제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처럼 수십 년 논의를 해온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조금 구분해 봐야 될 것은 예. 이번에 저희가 공론화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을 했고 또 그것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건설 중단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예. 건설 중이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한번 그게 정말 그래도 되는지 그걸 의제로 삼아서 공론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거 미리 다 그 결론 내려놓고 이 공론화 과정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마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서 예. 보면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공약에도 같이 예. 포함됐었고요.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말 그래도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예. 구해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취지에서 발족을 했고 그런 쪽에서 책무를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결론이 났을 때 좀 시간을 많이 해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